끝으로 둘째 뜻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이 불가설이 말할 수도 없는 불찰 이진수, 숫자가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숫자입니다. 이진수인 향수해가, 향수의 바다가 파장장엄, 파장장엄은 바로 연꽃으로 장엄된 연화장이죠. 장엄된 세계해 가운데 있어서 같이 하늘 천재의 그물이, 천재는 제석천왕입니다. 인간에서 두 번째 가까운 하늘입니다. 사왕천 다음에 도리천, 도리천이 바로 제석천왕 천재입니다. 천재의 그물이 분포하여 머무는 것 같다. 제석천왕 그 궁전 앞에 그물 겉에는 진주 같은 구슬 그물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이 화장색의 향수회가, 그러니까 향수회가 화장색의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여러 불자여, 이 가장 중앙의 향수회는 이름이 무변 요화광 향수회라. 그 향수회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일체 보살의 형을 나타내는 만이왕당으로 밑바닥이 되었다. 만이왕 그 단기, 높이 솟아 있는 단기인데, 그 단기의 이름이 일체 보살형을 나타내는 현 일체 보살형 만이왕당이죠. 그것으로 화닥이 되었고, 거기에 큰 연꽃이 나왔으니 이름은 일체향만이왕 장원이다. 일체향만이로 장엄된 연꽃이다. 연꽃 이름이 지금 일체향만이왕 장원이죠. 세계의 종류가, 세계의 종이 있어서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 연꽃 위에 가서 세계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꽃 속에 세계가 있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세계가 연꽃 위에 있는가? 세계가 연꽃같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째서 하필이면 연꽃 위에 가서 세계가 있는가? 그것은 연꽃이란 것은 마음을 상징한 거라요.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모두가 마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연꽃이라고 말한 겁니다. 연화장 세계란 것도 대략 마음이 연꽃과 같다는 그런 마음을, 힘을 마음을 연화장이라고 함으로 모든 세계가 유심에 의하여 그래서 연화장 세계니, 연화 그 연꽃
속에서 세계가 있다 해서 세계를 종종 예향당 그런 세계라고 전번에도 나왔었죠. 연꽃 그 속의 세계라고. 마음을 연화장이라고 합니다. 연화장이 바로 마음을 상징하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유심에 의하여 창조된 것을 연화상에 있다고 말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세계종이 연꽃 위에 대연화 그 일체 향만이왕 장엄 그 위에 가서 머물러 있을 그 세계종 이름은 보조 치방 치연 보광명이다. 치방 세계를 널리 비추는 치성한 보배광명 그러한 세계종이다. 세계종이 명칭이 꽤 깁니다. 보조 치방 치연 보광명 세계종이다 말이죠. 일체 장엄구로서 자체가 되어서 온갖 장엄한 그러한 것으로 그 세계종이 되어가지고 불가설인 말할 수도 없는 불찰 이진수 세계가 그 가운데 분포하여 나열해 있거든. 그러니까 세계 해에 세계 종이 있고 또 세계 종 속에 또 여러 세계가 줄줄이 그냥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계 안에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나라 안에 각 도가 있고 각 도 안에 또 각 군이 있고 각 군 안에 또 각 면과 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순서가 그런 식으로 그 개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하의 최하방에 아래쪽에 가서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 이름은 최승광 견조 세계라고 이름합니다. 화장 세계 내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무수한 세계가. 일체 금강 장엄 광요 눈으로서 그게 이제 한계가 되어 있고 일체 금강 그 다이아몬드 장엄된 빛 바퀴로 바퀴라고 하는 그 둥근 하나의 형체 물체를 바퀴라고 합니다. 풍륜같이 풍륜이니 토륜이니 수륜이니 하는 그런 거지 저런 차 같은 바퀴는 아니에요. 차와 같이 둥근 거지요. 바퀴로 그 한계가 되어 있고 중복 만이화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온갖 보석 만이 만이꽃 여의주 꽃에 의해서 머물러 있어서 그 세계가 그 모양이 마치 만이보 형상과 같아서 일체 보화 장엄의 구름으로 일체 500꽃 저런 식물의 식물의 꽃잎이 아니라 보석으로 된 것이 다 꽃같이 보이는 거죠. 금광산도 크게 보면 하나 돌꽃입니다. 석화요 금광 화라요 만 이천 봉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만 이천 봉이 뾰족뾰족 하는 연꽃 그 연잎같이 연잎같이 된 거라 연화. 앞에다 써야 되겠네. 아까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이 금강산 금강산 만 이천봉이 곧 금강 연화등이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보세요. 크게 보면은 1만 2천 봉 금강산 전체가 금강 많이 화라요. 금강 연화행이라요. 그래서 지리에도 연화 부수형도 있고 연꽃이
우루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형도 있고, 또 연화 도수형도 있고, 그 지리법에 연꽃이 땅에 것이 물에 이렇게 거꾸러진 그런 명당도 있습니다. 실직 연꽃이 아니라 산 생김새가 연화형으로 생겼다는 그겁니다.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세계가 그런 모양으로 되어서 일체 보배 꽃 장엄의 구름으로서 그 위를 두루 덮어서 불찰 미진수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와 같이 많은 숫자의 세계가 그 주위에 주잡하고 유효하여 주잡이라는 것은 둘러있다는 뜻입니다. 주위에 둘러있는 둘을 잡자요. 주잡하고 둘러싸서 울타리나 탐장이 그 집을 둘러싼 것처럼 둘러싸가지고 가지가지로 안주했으며 안주라는 것은 그게 다 알일이 되었다 그 말이죠. 안치가 되고 그대로 고이고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안주한다고 합니다. 우왕좌왕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러는 것은 안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대로 정착되어서 편안히 머물러 있는 것을 안주라고 합니다. 가지가지로 장엄하고 그 세계에 또 부처님이 계십니다. 아까 그 최승광 개연조 세계에 그 부처님의 이름은 정한 이구등이라 청정한 안목 때를 떠난 밝은 등불과 같은 그러한 부처님이시며 정한 이구등 부처님이시고 그 위에로 그 위의 세계를 이제 지나서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종종향 연화 묘장음 세계라 가지가지 향 연꽃으로 묘하게 장엄한 그런 세계라나 세계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아름답고 예쁘고 아주 향기롭죠. 일체 장엄구로서 그 한계가 되었고 세계 둘레를 재라고 하지요. 재가 되었고 보배 연꽃 그물에 의지해서 머물러서 그 형상이 마치 사자의 자리 같다만 설법할 때 앉는 사자자와 같은 그러한 세계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일체 보색 주마이 주장이 일체 보배 빛깔 구슬 그 장막 휴장이 휴장은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 덮어서 입을 잘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쌌고 그 세계마도 엄청나네요. 그 세계종의 또 세계들 입을 찰 미진수 세계라니 그건 뭐 셀 수도 없죠. 즉 은하게 보이는 그런 거 세계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의 명호는 사자광 승조라. 세계가 사자자리 같이 생겼으니까 부처님 이름도 사자광 승조구만이. 또 그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 보장엄 보조광이라 일체 보배로 장엄한 널리 비치는 광명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세계 이름이 일체 보장엄 보조광이라 향기로운 풍윤으로서 바닥이 되었고 그 한계제자요 한계가 되었고 일체 가지가지 보배 꽃 영락에 의지해서 머물러서 그 형상이 팔각입니다. 화루가 되어 있고 묘한 광명 많이 인륜의 구름으로 그 위를 덮어서 아까보다 더 많습니다. 숫자가 더 하나씩 많죠. 처음에는 1불찰 그 다음에 2불찰 지금은 3불찰이죠. 3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두루 둘러있고 갈수록 더 폭이 넓구만이 부처님의 명호는 정광지승당 세계가 꼭 저 깽쇠같이 생겼어요. 깽쇠. 깽쇠 아십니까? 사물 칠 때 이렇게 땅땅땅땅 앞에 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갈수록 이렇게 넓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갈수록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거죠. 물도 이렇게 딱 던지면은, 물을 딱 던지면 돌, 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커져요. 세계도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하나 알면 이치는 다 통해요. 세계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미줄같이, 거미줄 칠 때도 거미줄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거기도 바퀴같이 되어 있죠. 거미줄 이렇게 종행으로 원 그리고 이렇게 또 행으로 그런 식이라. 이 세계가 거미줄 그 세계망이 거미줄 망같이 되었다고 가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두루 둘러있고 거미줄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이 있죠. 이렇게 바퀴같이 아까 옆 세계 설명할 때 바퀴라고 한 것이 이런 식이죠. 바퀴같이 생겼잖아요. 바퀴살. 내가 설명을 잘하는지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바퀴살같이 아까 무슨 바퀴 풍륜바퀴니 뭐 아까 저 강요윤 바퀴 다 바퀴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부처님의 영혼은 정광지승당이란 말이죠. 정광지승당. 보조광이 바로 정광지지요. 널리 비치는 광명이 그게 바로 지혜가 훌륭한 그런 단기와 같은 그런 의미가 서로 상통하니까 부처님 이름도 정광지승당이시죠. 이 위에는 불찰 미진수 또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종종 광명화 장엄이라. 가지가지 광명 꽃으로 장엄했다. 그래서 세계를 꽃아자를 많이 쓰지요. 무슨 화 무슨 화. 일체 보배의 왕으로서 한계가 되고 보색 금강 칠하당 바다에 머물러가지고 금강 칠하당은 금강으로 된 깨끗한 그 단기. 칠하는 바로 인도의 그 때가 없는 것을 말하죠. 청정한 것. 청정지게 때가 없는 것을 개율도 것이 이제 칠하바람이라고 하죠. 지게바람이란. 그 형상이 마치 많이 연꽃과 같아서 금강 많이 보배 광명 구름으로서 그 위에 덮어서 사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 있어가지고 순일이 순이라고 청정하고 거기까지가 이제 아까 그 일체 보장음 보조광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명호는 아니 종종광명 화장음 세계구만요. 부처님 명호는 금강광명 무량정진력 선출현이십니다. 이 부처님은 이름이 꽤 길지요. 금강광명 불라도 한참 있죠. 한참하죠. 거북이와 삼천갑자 동방사의 어떤 이름 질 때 이름이 얼마나 길던지 두루미와 거북이 뭐 삼천갑자 동방사기 뭐 뭐라고 한참 주소 생기더만 그보다는 짧죠. 그저 부처님 이름이 참 긴 이름은 있습니다. 해탈주에 나오는 해탈주 그 전에 범어사에서는 공양 끝에 외웠는데 요즘은 안 외운가 모르겠어요. 공양하고 나무동방 해탈주 세계 청정공덕 등목단장 공덕상 광명화 파두마 유리광 보채상 최상향 공양을 뭐 그것이 전부 다 부처님 이름인데 이름이 뭐 몇 발이나 굉장히 길잖아요. 그것이 하나 경문같이 그게 이제 부처님 명호라요.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보면 무슨 부처님이라고 나오죠. 부처님 이름이 그렇게 한참 깁니다. 그다 되면은 이 부처님은 뭐 굉장히 짧은 편이죠. 어떤 세계는 사람 키가 우리 지구보다 몇십 배 긴 신장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못 보죠. 보면은 뒤로 나자빠져요. 개미가 우리 사람이나 코끼리 같은 거 다 보면은 겁이 나서 뒤로 나자빠질 건데 개미 눈깔이 적으니까 조그맣지 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기보다 한 10배 정도나 큰 거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코끼리 같은 거, 고래 같은 거 안 보이고 사람 몸 전체를 안 보이니까 사람 옆에서도 겁을 안 내고 사람이 손가락으로 겨우 앞에 건드리면은 이렇게 비낄까. 사람 몸이 그 앞에 있어도 사람 몸이 전체가 안 보이거든. 그와 같이 세계, 어떤 세계는 그 사람들의 신장이 이 지구 수십 배 되는 그런 굉장히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보기만 해도 즐겁하겠죠. 선 주련이며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방 요하강이라. 요하강을 널리 놓는 세계라. 일체 보배 방울 장엄망으로서 한계가 되어 있고 일체 나무숲 장엄 보륜망 바다의 의지에서 머물러 가지고 나무숲과 또는 보배 바퀴 그 바다요. 그래서 그 형상이 여는 사각형이면 보방이니까 사방이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방이란 말. 방이란 말은 둥글지 않고 논한 거죠. 그래서 우각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육각이건 사각이건 팔각이건 십각이건 그래서 범음 만이왕 문으로서 그 위에 덮어가지고 오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향광 희력해시며 그것까지가 그 세계 끝났고 또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묘광명이라. 화장 지금 화장세계 설명이라. 화장세계 안에 그런 세계들이 있다는 거죠. 보왕 장엄당으로서 한계가 되었고 금강 궁전해 바다의 의지에서 머물러서 그 형체는 사방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나 정문양이죠. 사방이요. 만이윤계 수장의 구름으로서 그 위를 덮어서 육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있고 자꾸 갈수록 많죠. 넓죠. 부처님의 명호는 보광차제당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화염장음 세계라. 가지가지 꽃의 장엄으로서 한계가 되어 있고 일체 보색 불꽃 바다의 의지에서 머물러서 그 형상이 마치 누각의 형상과 같아서 영남루 같이 생기는가 보죠. 일체 보색 이 진주 난순 문으로서 그 위에 덮어서 칠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환희해 공덕 명칭 자재광 부처님이시며 그까지가 부처님 칠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는 그 세계죠. 이후에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출생 위력지라. 일체 소리를 내는 일체 소리를 내는 만이왕 장엄 그러니까 거기서는 온갖 소리가 나는 만이왕 그 장엄으로서 한계가 되었고 세계가 가지가지 보색 연화자 허공의 바다에 의지에 머물러서 여기는 이제 허공에 떠 있는 세계구만요. 그 형상이 마치 인다라마 아까 제망입니다. 제석천왕의 궁전 앞에 있는 커튼 그 진주 그물이라요. 그것과 같아서 무변색 사망의 구름으로서 그 위를 덮어서 팔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있고 부처님은 광대 명칭 지혜당이시며 이후에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출 요음성 세계라. 거기는 요음성이 항상 세계 나는가 보죠. 요한 음성이 나오는 세계라. 희망 많이 장엄륜으로서 한계가 되었고 항상 일체 요음성을 내는 장엄은 만이왕의 바다에 의지해서 머물러서 그 세계의 형상이 마치 범천의 친형과 같아서 범천 새끼천에 사는 천인들의 몸과 같단 말이에요.
천인들의 몸도 인간은 사람 몸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크고 길고 아름답고 냄새가 좋은 향내가 나고 그네들은 소변, 대변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몸들이죠. 그래서 청정해요. 청정하다 해서 법청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그냥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먹기 때문에 생각으로 먹으니까 뭐 뱃속에 찌꺼기 같은 거, 분비물, 소변, 대변 같은 거, 똥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거죠. 그렇게 세상에 살 수 있는가 생각이 의아심이 되죠. 귀신도 똥을 안 사는데 뭐 귀신이 만약 똥 싸면은 참으로 이 공해가 더 지저분할 거예요. 귀신도 많은데 귀신이 참 똥 안 싸고 오줌 안 싸니까 다행이지. 한량없는 보배 장엄 사자자의 구금으로서 그 위에 덮어가지고 구불찰 미진수 세계들이 두루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청경 월광명상 우릉최복이라. 명이 최복할 수 없는 그러한 청경 월광명상 우릉최복 부처님이시고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당이라. 지금 세계 설명이라요. 이것이 한참 나가는데요. 위변 장엄 진주장 보배 연락으로서 한계가 되어 있고 일체 장엄 보배 사자자 만이의 바다에 의지해서 머물러서 그 형상이 주원하여 그건 둥근세계라요. 둥글둥글하니 공같이 축구공같이 생긴 거요. 주원하여 열수미산 미진수 향만이 꽃 수미의 구름으로 그 유를 덮어서 가득 덮었단 말이죠. 그래서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싸서 수미를 청경하고 부처님의 이름은 일체 법회 최승왕 불이시며 이 위에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세계가 뭐 이렇게 많은지 언제 이 세계 나가보겠어요. 인공위성 타고도 다 못 가보죠. 보살이 되면은 세계를 다 누리고 구경할 수 있어요. 보살.